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알리바바의 마윈이 순환을 당할 때 우리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중국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다. 그런데 요즘은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 아무런 공직을 갖지 못하고 헛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마윈의 그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괘씸죄. 마윈이 그 중국의 금융 규제를 공개적으로 비난했거든요. 이거는 중국 사회에서 엄청난 괘씸죄입니다. 두 번째는 알리바바가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IT 공룡이죠. 잘못하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을 능가하면은 이거는 중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수 있는 겁니다. 뭐이 같은 두 가지 이유 정도라고 우리가 짐작을 했는데 뉴욕 타임스가 특정으로 세 번째 이유를 댔습니다. 검은 돈입니다. 검은 돈. 뉴욕 타임즈가 특정 보도한 거면은 저 영문 기사에서 보듯이 정치 권력과 결탁한 부패한 억만장자 크리미널 범죄인. 뒤에 말씀드린 샤오제나입니다. 샤오제나가 비밀리에 마윈의 사업을 영어로 백이라고 썼더라고요. 백했다는 게 뭐냐면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겁니다. 뉴욕 타임스가 더 와이어 차이나라는 조직하고 2천 건 이상의 컨피덴셜 다큐멘트, 뭐 대비 비밀 문서를 막 조사했답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하고 샤오제나하고 거래 관계 이런 걸 조사해서 이제 보도한 거였는데, 근데 이제 이 조사한 결과에는 지난 5년간 샤오제나가 만든 투모로우 그룹, 지금은 아직 공중분해 됐습니다. 투모로우 그룹이 비밀리에 마인이 갖고 있는 계열사의 알짜 주식 한 10억불 정도로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인하고 샤오젠화의 어떤 연결을 이제 뉴욕타임스가 대표적으로 보도하는 거는 홍콩의 브로커지 회사를 인수했는데 여기 마인, 샤오젠화, 마인의 친구입니다. 마인의 친구인 호왕 유롱 이세 사람이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크리미널 그 범죄인하고 마인하고 연결이 있다고 이제 뉴욕 타임스가 보도하는데, 이 시스템을 이제 되돌려보면 그렇습니다. 2017년에 중국이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홍콩의 호텔에 있는 샤오제나를 중국 당국이 잡아가지고 중국 본토로 데려갔어요. 뭐 범죄 혐의를 이제 딱 냄새 맡아놓고 2022년에 부패하고 뇌물 혐의로 샤오제니를 13년 빵빵 때리고 80억불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파이낸셜 크라임입니다. 시대의 금융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요 제목을 보면은 요 중국의 그 권력층의 재산 관리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중국 권력층의 재산이라는 게 깨끗한 돈이 아니고 검은 돈이라는 얘기죠. 근데 특히 샤오제니가 이 검은 돈을 해외에 빼돌렸을 때이 해외에서 재산을 굴려준 겁니다. 뭐 이렇게 뭐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입하고 매치하는 요런 굴려주는 요런 역할을 했는데, 이 샤오제네가 범한 어떤 그범 금융 경제 범죄는 너무나 방대해서 중국 정부 당국도 수사해 보니까 뭐 은행, 보험, 희토류, 석탄, 부동산 안 건드린 데가 없대요. 이게 잘못하면 중국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할 것 같으니까 베이징 당국이 어떤 철퇴를 내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알리바바가 화큰가하고 샤오제니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다는 겁니다. 뉴욕 타임스의 이번 특정 보도에 하면 2011년에 갑자기 알리바바가 뜨니까 중국의 투자자들이 막 알리바바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알리바바의 최대 주주는 차이니스가 아니고 외국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금융당국이 야 이거 알리바바가 갑자기 뜨는데 최대 주주가 외국이냐? 허린 베커. 그러니까 이 알리바바를 외부에서 후원해 주는 외국인이 누구냐를 중국 금융당국이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초창기에 부터 샤오제나하고 마인의 회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도 예를 들면은, 뉴욕타임스가 이제 보도한 저 예를 들면요. 영국의 버진 아일랜드가 뭐 이렇게 택스 해버린 겁니다. 버진 아일랜드가 파이낸셜 자이언트라는 어떤 페이퍼 컴퍼니가 있는데, 페이퍼 컴퍼니 24살밖에 안된 중국 그 여인이, 그이 알리바바에 2,500만 불을 투자했는데,
이게 이제 알리바마가 2014년에 상장할 때 1억 6천만 불로 팍 뛴 거예요. 엄청나게 뛴 겁니다. 근데 이제 뉴욕타임스가 조사한 바에 하면 샤오의 대리인인 겁니다. 샤오의 직원에 뭐 이렇게 관계 있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샤오가 대리인, 남의 이름으로 마이너스에 투자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뉴욕타임스가 이제 이 마인하고 샤오 관계를 좀 더 심층 분석한 다른 기사에 뭐 저 그래프를 보면은 여러 경로로 쳐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얼굴이 이제 샤오젠하고 제일 아래가 마인이고 그 위에 마인 회사에 알리바바 안트그룹 있지 않습니까? 핀테크 회사 안트그룹이 있는데 샤오젠 아래 세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들이 샤오젠의 대리인 역할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마윈의 알리바바 그룹이나 안트그룹에 집어넣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뉴욕 잠시가 특정 보도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안트그룹 있지 않습니까? 안트그룹도 이제 마이니 맹진 핀테크 회사인데 이게 이걸 공개하기 전에 IPO 하려고 막 그럴 때 샤오젠가 한 2016년에 8,700만 불을 투자해갖고 뭐 이건 이제 IPO 한다고 막 떠돌 때 이 8,700만 불의 가치가 3억 불까지 2020년에 올라갔대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이거 공개하기 전에 마인이 약간 말실수하고 막 그랬고 괘씸죄라 올려갖고 예, 안트그룹을 IPO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 날라간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뭐 거의 커넥션이 있다고 이제 그 뉴욕타임스는 보도하는데 마인 측의 그 변호사들은 대변인은 야 이건 뭐 사실문이다. 마인하고 샤오젠하고 전혀 관계없다. 그러고 뉴욕타임스도 마인이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요 보도를 보면은 부패한 중국의 사업가가 역대급 금융사기를 벌였는데 이 사람이 단순히 뭐 국내에서 이렇게 뭐 중국의 인민을 상대로 금융사기를 벌인 게 아니고 권력층의 검은 돈, 특히 해외로 나가 있는 돈을 재산 관리해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부가 마인의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결국 마인에 잘 나가던 알리바바 그룹이나 안트그룹의 비즈니스하고 샤오젠가 굴리던 검은 돈하고의 연결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